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60세가 되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전에 60년 살아온 인생을 정리정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홀로 국내 여행을 떠난다거나 가족들과 기념여행을 떠난다거나 하죠. 혹자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잘 아시죠?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지나온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설계하고는 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배, 후손들을 위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 그거에 대한 인생 에세이,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남기고자 이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의 북 리뷰,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그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 사원의 이 문은요, 발리에 있는 사원입니다. 발리에 있는 사원인데, 이 문을 행복의 천국의 문이라고 사람들은 불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을 발리 간 사람들의 그 필수 코스로 된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이 책의 화면으로 메인 시그니처로 본 이유는요, 이 천국 혹은 뭐 극락 뭐 이런 개념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으로 활짝 기뻐서 이렇게 펄쩍 뛰는 거, 이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잘산 삶일까 생각해 본적 있나요? 과연 정답은 있기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세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이책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어떤 삶이 잘산 삶인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점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슬기로운 내 인생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다른 인생론을 담은 책들과 상당히 다른 세 가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지금까지 선진국, 선진 도시만을 탐방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42개국, 94개 도시, 선진 도시 위주로 찾아가서 열심히 도시 트렌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 도시에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를 책에 녹여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지금까지 유통 관련 모든 업태, 뭐 오프라인 업태, 온라인 업태, 모든 업태를 실무자로서 혹은 관련자로 일을 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죠. 당연히 그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또한 제가 20여 년 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기관, 단체와 인연을 맺고 뭐 헤어짐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편협하게 일정 직업, 일정 지역에서만 머물렀다가 저술한 인생론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 나온 그러니까 인생론을 이야기한 책들의 대부분은 저자의 지인이 어느 직종에 한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다른 직업군에 대한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이 특정 나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사는 곳은 거의 미국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당연히 지역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의 그 기존 인생론 책과의 다른 점은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새로 기획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기획한 업무를 위해서 수많은 업종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4년간 에는 대한민국 경영 분야 저자 150여 명과 접촉을 하고 그 중에 한 34분과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들의 그 내공을 익힌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영 분야 내노라하는 저자들과 그 내공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의 내용 위주로 만든 귀에 듣기 좋은 내용만 담은 인생론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상당히 알게 되는 그런 팩트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100세를 산 만큼 인생을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 60년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느꼈던 바른 사회생활, 의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30여 년간 선진국, 선진도시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선진도시의 그 선진 사회 시스템을 우리는 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고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매일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못된 세상, 상식을 벗어난 세상을 꾸짖는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식이 상식화된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떼쓰고 발악하면 뭔가 들어주는 듯합니다. 도대체 언제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의 바람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어른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보다 더 청렴하고 더 순수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이 책을 열심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얘기한 뭐책 증정 이벤트 이야기는요. 제 컨텐츠 설명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북 리뷰 여덟 번째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